맞아. 양산인가? 거기에서 멧돼지가 도심을 덮쳐가지고 사람 100kg짜리 멧돼지가 등장해서 사람을 물었대. 30대다. 어 맞아. 지하철역에서. 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어 한국. 내 뉴스에 봤다. 우리 집 강아지 사람은 안 먹네. 얘 집 강아지 너무 귀여워. 얘 집 강아지 진짜 귀엽다. 주인은 그렇지 않은데 강아지 진짜 귀엽다. 엄청 엄청 예쁘게 생겼어. 엄청 예쁘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파트 쉽죠? 준동사 동사 되게 중요한 파트야. 동사랑 준동사를 비교하자. 그럼 동사에 대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놈? 동작 상태 설명. 맞죠? 자 동사는 누구의? 주어의. 네 주어의. 문장의. 문장이나 문장이나 상태. 상태를 설명하지. 어렵던데? 야. 그래서 보통 동사의 종류를 나눠주세요 하면 뭐가 있어? 비동사. 비동사 어떤 새끼야? 그녀. 아니 완전했어. 아! 완전. 완전 동사, 완전 동사 그리고. 자동사. 자동사. 대동사 어떤 새끼야? 자동사, 타동사가 있겠지. 완전 동사, 무완전 동사의 차이는 뭐였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혼자 해석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혼자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차이였지. 완전 동사는 해석돼, 안 돼. 네, 맞아요, 돼요, 돼요. 무완전 동사는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새끼는 보충 설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돼요. 야, 완전하게 이해가 갔는데 보충 설명이 왜 필요한데? 불완전 사람 보세요. 자, 불완전 동사는 완전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불완전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고 했어? 네,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보충 설명이 필요한 세 단어 문장 성분이 뭐야? 보아였던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자동사랑. 자동차.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치니까 보충어가 필요 없고요. 자동차는 동작의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동작의 대상이란 뭐야? 내가 뭐가 치웠어. 뭐가 치운 대상이 필요하겠지. 무엇을 뭐가 치웠느냐 되면 자동사야. 내가 때렸어. 무엇을? 문을 때렸다. 그치? 그러면 얘가 동작의 대상이 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디폴트고 여기서 하나 정도 추가를 해주자면 무슨 동사? 수요동사 추가될 수 있죠. 수요동사는 어떤 놈이었지? 주요. 아니 주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몇 형식 동사야? 4형식. 그래서 목적어 몇 개? 2개. 목적어 2개. 이거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상태를 설명하니까 본동사의 역할을 한다. 동사는. 아하. 이 말을 기억하셨어야 되고 그러면 동사가 아닌 이제 무슨 동사가 나올 수 있어? 준동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준동사랑. 동사에 미쳤어, 못 미쳤어? 못 미쳤어. 미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동사를 따라가다가 돌아버린 새끼예요. 그치? 자, 동사를 따라가다가 돌아버린 새끼. 자, 그래서 준동사는? 죽었다. 짝동사예요, 짝동사. 얘는 짝동사라고 볼 수 있다. 짭이다, 짭. 짭. 동사는 짭이다. 그러다 보니 진짜 동사로 취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진짜 동사로 취급을 하시면 동사 취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럼 준동사의 정의는 뭐야? 짭이요, 짭. 짭짭. 내가 오빠 좀 시작하네요. 뭐라고? 주더지. 주더지라고요, 갑자기? 종사. 종류를 말하지 말고 준동사의 정의! 동사의... 이세민이 더 이상 동사 역할을 못한다며. 동사에서 시작은 했어, 됐어. 동사에서 시작은 했어. 동사의 형태를... 와, 정확했어.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어떻게 취급하는 거? 다른 분사로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시작점은 뭐였다? 동사였다. 그러다 보니 동사의 성질을 다 갖는다고 받는다. 맞다. 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야? 문법이 안 나요? 안 보여. 안 보여. 크리스마스면 치마를 약간 초록색을 입어야 되잖아. 지금 내가 할로윈데이예요. 그렇군요. 뭐 아니야? 여자는 애무 아니에요? 뭘 해야 돼? 내 영어 31이죠. 31이에요. 생일 막 불안한 생일. 어? 내일 우리 누나 생일인데? 동생 여기 안 다니잖아. 네. 어 됐죠. 동생 여기도 아니야? 아 빼고 내 생일이죠? 대박. 축하드립니다. 제 5월 13일 날 생일이에요.
그렇군요. 13일? 응. 모두 3월 13일 생일인데. 오! 우리 형아 4월 13일 생일인데. 대박. 와 이쁘다 이거. 100점이다. 자 그래서 동사의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문장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할 동사의 성질은 뭐가 있어요? 일단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 다음에 불완전 동사의 경우 보어를 받을 수 있고 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눈동자 수동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시제. 네 시제 담당하고 이제 또 네 부정어를 담당할 수 있죠. 부정어가 누구 있어? 나. 맛을 붙여줄 수 있고요. 마지막. 동사 짝꿍 누구야? 주어. 네 주어죠.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준동사에서도 준동사의 태, 준동사의 시제, 준동사에서 부정어 위치는 어디냐? 준동사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라 할 수 없으니 이름을 바꿔보자. 무슨 주어? 가주. 임의사계. 자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는 뭐라고 불렀어? 의미상 주어라고 불렀죠. 거기까지 가셔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굳이 다른 동사를 취급할 건데 이 준동사를 왜 쓸까? 동사를 또 쓰고 싶어요. 네 맞아요. 한 문장에 동사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기본적인 준동사예요. 그럼 준동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럼 준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다음 인명사. 동명사. 비동사. 그 모양으로 말하면 안 되지. 이해야. 자 얘네 모양을 다시 한번 쪼개보면 투부정사는 투이.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동사 원형은 동사 ing. 동사 ing 분사는 pp. 네 잘하셨어요. ing가 정답이죠. ving를 붙이거나 pp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됩니다. 분사의 분자가 모르겠죠? 잘 나버려요. 나눠버려요. 예, 나눌 분이에요. 분수할 때 분이에요. 오호라.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몇 개를 쪼개준 거야? 두 개를 쪼개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를 모양을 이런 식으로 2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고 얘네 사실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로서 pp 이제 제3의 모양을 취할 수가 있었죠. 모양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얘네가 각각 어떤 분사로 취급이 됐는지도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사로 취급이 됐다? 명사. 네,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이게 컨버트.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값에 쭉쭉쭉 넣어주셔야겠다. 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쉽게 쓰나 이거는? 여기 또까지? 어려운 시험. 근데 저거 불이에요. 불이에요. 너 봤어. 저거. 불안전 동사일 때 뭐 하는다고? 불. 네 근데요. 초등학교 때는요 할로윈 되면 막 파티하고 가지고. 어, 초딩 아니잖아. 또 막대가 정하세요. 또 엄마? 예? 이거 뭐야? 인도가 맥큐가 이제 들렸어. 모르시죠? 모르시죠? 금수면 더 커져. 어야. 아 쌤 진짜 던져버릴 거야. 나의 이미지는 어디를 가는 것인가? 문도박사 한 번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준동사랑 다시 한번 내용을 넣읍시다. 그래서 두 분이 누구 누구가 여기 포함된다? 투부정사. 투부정사. V.I.N. 동명사. 분사겠지. 모양으로 말하는 찐따는 누구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찐따 진짜.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읽어봅시다. 한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연결사가 없이 두 개의 동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문장에 동사가 이미 존재했다면 나머지는? 준동사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좋습니까? 네. 예요. 동사를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 쉽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받아줄 수 있는 동사 대동사의 경우 누굴 쓸 수 있어요? 두더지. 일반 동사는 두더지 쓰는 게 일반적이겠다. 두더지 써주고 그 다음 비동사의 경우는 비동사로 받아오시면 되겠죠. 계속 설명했던 대동사 내용이니까 저도 이렇게 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17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번만 가볍게 지나가시면 돼요. 계속 시험 문제로 이건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 차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ing랑 짝꿍했다랑 투부정사랑 의미 달라지는 애들 있지. Remember, forget, regret, try, 그 다음에 stop까지 얘네들은 뭐 해놔야 돼? 네요. 고등학교 때 넘게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예. 시험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감옥정어를 쓰려면 선생님은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정어 떠오르는 순간 목적어가 길어서야 인질학점을 돼야 한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 감옥정어면 뭘 떠올려라? 모형식을 떠올려달라. 그 다음에
초부정사랑 누구를 핍박한다? 대절을 핍박한다. 자, 얘네를 누구 자리에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주어. 옥정화 자리에 쓰는 걸 싫어합니다. 다 목정을 하고 있는데 주어는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 얘 좀 예리했다. 근데 옥정화 자리 쓸 수 없죠. 그럼 감옥정화 자리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입만 쓸 수 있다고? 저 리멤버 저 뜻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리멤버 추했을 때는 뜻이 뭐야?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한 것을 기억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remember 하면 초가 나오면 미래. 미래지향적인데 그게 진짜 미래 시대를 의미했나? 아니었지. 추는 발생을 한 사건이나 발생하지 않은 거야? 발생 안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ing는 발생을 했어 안 했어?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미래지향적은 미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발생을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거야. 내가 메일을 보내야 할 것을 기억했다. 그럼 메일 지금 보냈어 안 보냈어? 안 보냈어. 아직 안 보내고 나는 그게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가. 근데 메일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럼 이미 메일 보냈어 안 보냈어? 어 기억하는 거다. 됐지? 폴겟도요? 뭐라고? 네, 폴겟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폴겟이 있다니까 자기가 뭔가 해야 할 것을 있다. 했던 것을 잊었다. 그러니까 폴겟 ING가 되면 약간 그 건망증 환자가 되는 거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문을 잠갔나? 아이고 아이고 아까 창문을 닫았나? 네. 하품하는 조준서 같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네. 나 하품을 했었나? 자 그럼 오형식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감옥자를 쓰면 보통 한 99%의 확률로 뒤에 뭐 자리는 형용사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로 초보정사랑 대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됐냐? 네 이해요.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이제 중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살펴주셔야 된다. 그래서 능동형일지 수동형일지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능동의 관계일 때 make have 같은 사용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 누구래? 동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했는데 그럼 동사 자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걔 부르는 명칭이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알겠지? 원형 동사. 자, 그 다음에 ask, count, want 같은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 준동사로 누구 써야 되지? 초보정사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각 동사에는 당연히 원형이나 아닌지 둘 다 들어가죠. 지각 동사에 see, hear, and feel 말부터 뭐 있어? listen see, one, look listen to listen to hear hear 있잖아요. sound 무슨 얘기? 나랑 내가 동기화 된 것 같은 느낌. 좀 신기하네요. 이거 지금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지각 동사 아래 추격 적어놓으시고 한번 확인합시다. 알겠죠?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메일도 나오죠? 정답입니다. 선생님 오늘 데이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만하면 어떡해. 칭찬을 말해요. 이게 마지막 데이. 그런 날짜 있고 이런 날짜 있어야지. 아니 선생님 저희가 준비 실수입니까? 실수도 안 했다? 아니 이번 데이 취약이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많았다고요? 이게 많았다고? 나 적당했다고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라시지 말아요.
너도 어깨 한번 붙들러 가. 민서 자꾸 목소리 안 들리게 하면 다시 한번 어깨를 붙들러 갈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출두?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한 줄 알았어. 태타이 한 줄 알았습니다. 아유 진짜. 태타이 안 보여준다고. 태타이 어디가. 뭐야 지금 개 아파. 여기다 뭐 박아놓은 거 같아. 그렇지. 계속 먹자마 먹자마 이런 무슨 중립국을 외치는 사람 같아요. 자 빨리 갑시다. 목적 어쩌라고요. 이제 수현이 다음번엔 나를 해달라는 시그널로 지금 보살을 해줄게. 에이! 자 황비서가 대답 보살 수현이라고 할게요. 목적 뭐? 수현이 먹어요. 몸빨 3마리를 묶어가지고 집안 보내버리지 않았나? 아니야 알바도 있어. 저기 호주센터당 알바 엑스만 선생님 카노센터당 알바 호! 박규리 엑스만? 네 엑스만 지금 채원쌤이랑 재밌으니까? 아, 갈래? 누구지? 누구나 강민서 가가가 빨리! 강민서 저것은 무슨 바지예요? 몰라 지우쌤은 무슨 바지? 몰라 지우쌤 제발 쓰기 진짜 답 못하는데 수현아 이거 자탄소수 잠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그냥 해봤어요. 선생님. 진짜 가. 너도 목적하면 제일. 선생님은 어디 낙산. 타동산은 이제 목적하러 들고 다녀야 되는 녀석인데 그래서. 얘는 타동산에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뭐로 죽을까? 타동사 목적어 할 때 좀 목적어 자리예요. 어. 동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겠죠. 근데 보통 명사의 유무로 따지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동사가 이제 누가 봐도 이제 ing 취하는 애들은 시리즈를 외워놨던 애들이 있으니까. 아 목적어 없이 무조건 수동이에요. 무조건으로 보지 말랬지 내가. 이거 주의사항도 지금 살펴보시고 동사인지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러면 대표적인 3명식 동사다, 그렇지? 그럼 얘는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맞아? 목적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2층이 쓰일 때가 맞을 경우는 뒤에 명사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근데 이게 맞았다고 얘기 처리를 해야지. 타동사 때 목적 없어야 PP를 쓰는 게 맞아. 이해했어? 오호라. 됐어? 야, 너 콩 가장 애매한데 나 배우면 안 되는데. 나부터 시험 보면 되겠지, 짱.
2번이랑 3번. 그 뒷장이 2번 3번이야. 배고파서 호딱지 가니까 조용히 하고 관련해 주세요. 에이티에? 에이티에? 하트가 동사라고? 아, 하트가 동사라고요? 나 아파트야, 아파트. 그럴 거 가차다, 이 새끼. 나 아파트 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아파트 아, 빨리 문제 안 풀어! 뭐야? 방금 뭐였냐? 문제 설마 답만 풀어놓고 지금 나를 뚫어다가 쳐다보고 있는 이 형석이 아니겠지? 아니, 되게 안 되는 너무 신기해서. 나도 네가 신기해서 감히 쳐다보게 돼. 아니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크지? 내 새끼야? 아니 나보다 시우쌤이 목소리가 더 크다니까? 아니 시우쌤은 그 항아리를 샀어요. 뭘? 소리 지르려고. 항아리를 샀다고? 네. 항아리 하여튼 아 하고 소리 지르려고 소리가 아 항아리지? 네, 체험해보고 싶어. 그 뭐야, 실쌤 방 보면 핑크 색깔 거 있거든요. 그게 그 소리 지르는 항아리. 이야, 확실하다. 선생님이 하나 정말하시죠. 아니, 여기 좀치 안 해, 방은. 니네 교실 자체가, 우리 교실 자체가 지금 항아리다. 빨리 합시다. 네, 고추장. 빨리 가. 예. 갑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말이랑 두 차이가 이거 무슨 문제야? 똑같이 하면 동사. 네, 동사 하면 된다. 동사. 그럼 앞에서 뭘 잡아오셔야 돼? 동사. 앞에서 어떤 동사를 받아오는지 잡아야겠지. 동사 뭐야? 쌤이라고 하는 동사고요? 네, 무슨 동사? 일란 동사지 뭐로 받아요? 두. 두로 받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까지 끝났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인대요? 아파트처럼 매력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인대, 그렇지?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룹. 그룹으로 있었을 때. Then they drew apart. 따로 있을 때보다, 떨어져서 각각 한 명씩 있을 때보다 그룹으로 있을 때 더 매력적이라고 보인대.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cheerleading effect. 이 현상을 cheerleading 효과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cold, is cold라고 해서 무슨 태 나왔어? 수영대로 나왔지. 근데 뒤에 명사 있어 없어? 있어요. 뒤에 명사 있어. 이 새끼 왜 나왔어? 대형식. 네. 오형식이었죠. 그래서 보험수치를 해야 돼요. 원래 문구였던 거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걸 사용식 동사 아니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Try랑 Try의 차이는 뭐예요? 동사냐? 아, 동사랑 준동사냐는 차이지. 동사자리나 준동사자리나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문제 동사 있냐 없냐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맨 저기부터. 왼부터? 네, 런치박스까지 AM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지금 문서를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됐을 때 아, 맨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 부사절 말고? 접속사가 있는 절인데 무슨 절? 네, 조속절이라고 그러지. 그럼 조속절이 나왔으면 얘 작품이 뭐가 나오셔야 돼요? 주절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주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어가에서부터 주절의 시작이에요. 주절의 시작인데 지금 동사 역할을 했으니까 따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쓰면 된다? Try 쓰면 된다. 그럼 Try가 지금 동사로서 들어가서 얘는 무슨 자? 무슨 문? 명령문을 만들어주겠지. 이런 거 중요하죠. 자, 보통 컴마가 나온 다음에 분사문으로 가서 ing 쓰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문이 머릿속에 안 잡혀있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를 빼두고 컴마 ing를 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했어? 무슨 소지가? 어, 이거 많이 틀리는 거 예시로 문제 지금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병렬구조랑 비교문을 나와있을 때 자, 병렬구조라는 건 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동사, 접속사 접속사였죠. 중위접속사, 중위접속사 대표 누구? And, or, but이라고 하는 중위접속사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의 단어 두 절이 나열하게,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쌤이 and, or로 나오면 너무 쉬운 접속사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주의를 해줘야 된다. 얘가 연결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자꾸 주의해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접속사.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있다면 그 접속사 앞에 누구랑 연결된 것인지 문맥에 맞춰서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근데 등위 접속사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 넣으면 여기에 또 이걸 뭐라고 불러주지 뭔가? 상관 접속사라고 불렀죠. 상관 접속사에서 뭘 잡아야 된다? 형용을 잡으셔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상관 접속사 알아보려지. 몰라? 등위 접속사에 뭐가 있어? 아까 선생님 뭐 있다 했어? 아 질문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용어를 너무 익숙하게 얘기를 하면 물어보고 가야 돼? 왜냐면 문자로는 내가 풀 텐데 그 용어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거 빨리 맞춰야 되잖아. 그거 질문해줘야 돼. 그러면 증위 접속사에 뭐가 있어? 엔드월버시. 어 아까 얘기 엔드월버시 있어. 이 애들은 증위 접속사가 불러주는 거야. 걔네 이름이 증위 접속사.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첨가를 해서 하나의 접속사로 취급을 해줄 거야. 그럼 짝꿍이 되는 접속사를 기억하네? 혼자서 접속사 역할하는 거 말고 다른 뒤에 있는 짝꿍이랑 연결해서 접속사 역할하는 걸 주고 있어. 아하. 보스? A and B 또. 난 A, 더 B 또. 다 써보시면 보스 A and B라고 나와 있지. 그다음에 난 A, 더 B라고 나와 있지. 또. 난 only A, 더 also B라고 나와 있지. 또 뭐 있어? Either A or B 였지. Neither A nor B 였죠. 여기도 오바라는데 지금 부정어를 합쳐놓은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기반은 뭐야? 등위 접속사였던 거. 여기에 지금 짝꿍을 붙여서 하나의 접속사를 만들었죠. 걔네가 상관 접속사예요. 이해하셨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꼭 질문을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앉아만 있고 지금 계속 집중 못하는 인간들도 기억 안 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저기 저 컴백한 새끼. 다 같이 갈거야 돼.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치? 어? 선생님. 선생님, 나 A 버 B가 무슨 뜻이죠? 나 A 버 B 뭐였지더라? A는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어, 싸움 남기고 헷갈리는 걸 써보세요. A가 아니라 B다를 나 A 버 B라고. 오늘 대리에도 있었잖아 이 놈 새끼야. 아니 있어서 나 돌리 버놀 수가 없고 다른 거야 그거. 나 돌리 A 버 썼으면 그냥 A뿐만 아니라 B도 줄 잡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 막 해 막 생략도 되잖아요. 어디서만 생략돼요? 오늘은 생략 안 해요. 아 되냐? 쉽죠. 자,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에 연결된 투부정사는 누가 생략이 되게 돼요? 투부정사에 투를 생략해서 원형 부정사끼리만 연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의 종류와 의미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비교라는 표현, 영어에서 비교 표현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어,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지?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러면 원급 비교랑 비교급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애즈랑 걔네 총사는 각각 뭐라고 했었지? 다음 경우. 접속사. 네, 기본은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접속사로서 얘네들을 취급을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이 뒤에 대동사 문제가 잘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기억하시죠? 예, 대동사 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네. 네. 어, 그 부분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원격 비교하는 거 이 자리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 누가 선택한다고 그랬어? 동사라고 하려고 했죠.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야. 그럼 부사 쓸 수 있어? 아니요. 안 되겠지.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의 대표니까 좀 형용사 쓸 거다. 다시 말해 불완전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형용사, 완전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부사를 쓰는 게 맞겠죠. 이거 우거 잡아주시면 우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리고 비교 대상들도 특성이 둘 다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대등해야 돼요. 그래서 ing 했으면 ing, 추 했으면 추 동일한 모양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잡아주시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네. 어? 단수명사, 오브디의 무슨용어. 됐 뒤에는 have bb. 완료시제가 나오면 나의 인생 자체가 영역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범위가 되어줄 수 있어요. 됐어? 네. 또 질문? 인디의 단수명사. 어, 인디의 보통 단수명사. 오브디의 보통 고수명사. 이거 나 그게 뭐예요? 최상급은 대상이 몇 명일 때 쓸 수 있었지, 얘들아? 세 명 이상. 세 마리 이상일 때 쓸 수 있었지. 대상이 세 이상이었을 때니까 갑자기 미토콘 자리 내가 제일 잘생겼어! 라고 하면 너무 재수없잖아, 그렇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그럼 이제 납득이 안 돼. 아,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아, 너무 박하시네요. 그럴 수 있어. 오빠가 와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크지. 그럼 사실이잖아. 그 집에서 납득이 되지. 근데 오빠가 와서 내가 제일 커! 이렇게만 말하면 네가 제일 뭘 커, 병신아 하고 제일 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최상급은 그냥 악연하게 그냥 내가 제일 커! 하면 안 되고 어디에서 어떤 범주 내에서의 가장 등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상급을 쓰게 되면 보통 그 뒤에 범위 표현을 써야 되고 그 범위의 표현의 일환으로서 in 플러스 단수명사 of 플러스
복수명사를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경진이 잘 알았냐? 네. 머리에 새 집 줬는데? 옆에. 어, 저기 위에 새 있다. 오케이. 커버 튀어나와서 아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예. 출산이야, 출산. 두고생이다. 비전. 꺼져줬어. 어, 쌤, 그건 들어갔어요. 아이, 말 안 할래. 말 안 할래. 눈도 막사. 누구야? 뭐 말하고. 가라 이 새끼야. 무슨라를 말하면 내가 모를 거 같냐? 조용히 잘하고 이 새끼들아. 뭐라고? 그렇지. 문제를 두 개 남고 있어요. 두 개 풀고 다음 거 나가면 되겠다. 오버티요. 오버티요. 미용하는 영상이 5분짜리 거든. 너무 쉬우니까. 아, 상가요. 야, 어깨털기 한번 가자. 두번씩밥. 두번씩밥이요? 응. 오바디. 오바디. 진짜 풀로 빡빡 튀어서 수업하기 전에 중요하네. 생일맛에. 이거 되게 돌아왔더니 행복해졌지. 쌤이 벌써부터 모르겠어. 되게 행복한 친구들밖에 없지. 그분도 쌤, 주변이 다 누구한테 배도가 됐잖아요. 딱 그것도 좋은데. 왜요? 그럼 쌤도 같이 우울해질걸요? 아니 공부만 하면 되는 아유 진짜 공부만 하는 애들 사이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재밌는 애들 나와. 다 했어? 근거도 쓸 수 얘기할 수 있어? 아 네. 어떡하지? 너무 시켜요. 좋다. 신입생이어서 이곳 나왔습니다. 근데 맞아, 유튜브 찍고 있는 영상 틀어도 돼? 네. 유튜브로 붙여나가는 준서 진짜 괜찮으세요? 지윤이가 뭐야 그리고 평생 박제네? 어, 너무 좋다. 준서야 괜찮아? 준서 결혼식장 그랬더니 그래서 준서 결혼식장 그 전에 수업 받을 김정은 하고 웃고 있다. 그 다음에 얘가 춤추는 거 나오는 거야? 그것도 재밌겠다. 결혼식 전제는 준서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잘생겼잖아요. 준서 할 수 있죠. 맞지? 그쵸, 할 수 있죠. 아니, 너 결혼 아니 할 수 있는 건 준서가 원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너 오토바이 좀 쳐줄게. 오늘 안 부를 건데? 아, 불 질른다. 터졌냐? 네. 모르겠어. 어, 왜 웃어. 두 개 다 맞는 거 아니야? 아, 앞에 이거 틀렸어. 왜? 이게 틀렸어. 계획적. 저 뭐야 저거. 아이씨. 아 맞다. 아 문서가 했다. 히야. 히야. 깔끔. 아 알았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나무지는데. 알았어요 선생님. 저 안 망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선생님. 저 안 망했습니다. 성공. 아쉽다. 택하할 수 있어요. 히야. 둘 다 맞았다는 거네? 아니 얘는 생각보다 맞았어요. 뭐야? 나랑 달라. 진짜 틀린 거야. 저 다 바꿨어요 선생님 줄.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라고 치잖아. 앞으로 가라고 하지는 뭘 잘 모르겠어. 뭘? 얘는 잘 모르겠어. 아 준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 국회 대신에 뭘 던질까? 나 국회 안 던졌는데. 못 앉으세요. 지랄하죠. 사람 만들죠. 티가이 프라이 사람이냐? 사람 만들죠. 반대 정신이야 진짜. 이렇게 던지면 시작된 거야. 얘 결혼한다.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 문제는 지금 뭘 찾으라는 거야? 누굴 품해주는지. 플란트가 맞았냐 틀렸냐지. 플란트의 품사 뭐야? 형용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형용사다라면 동사가 무슨 동사 나와야 돼? 완전. 아 완전 동사가 아니 불완전 동사가 나와야 형용사가 나오지. 불완전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앞문장인 거야. 앞문장이 불완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됐어. 그럼 여기서 주어 뭐야? 젠. 디자이어겠죠. 공부하겠다는. 인글리시로 말하겠다. 요거 아니라 수식이지. 그럼 여기서 동사를 하는 건 스피크를 봐야 되겠지. 이해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완전 동사.
스피커가 불안전 동사였냐? 언제부터 얘가 이형식 동사였냐? 완전아. 얘 완전 동사지.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왔어? 목자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럼 완전 동사니까 지금 끼어들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동사 들어가야 돼? 네, 부산이요. 다시 불안전하다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준서야.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해서 봐봐. 그럼 무어의 역할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얘가 애초에 원급 비교를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이 애자 어차피 부산이가 지울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지울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형용사가 맞으려면 얘는 문장 속에서 보통 이제 명사 수식이나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돼. 네. 그럼 무어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야? 불안전 동사지. 지금 얘,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봐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스피크라고 해서 무슨 동사 나왔어? 완전 동사. 완전 동사 나왔지. 그럼 너 지금 불안전한 거야? 안 불안전한 거야? 안 불안. 이미 나온 거 다 나왔잖아. 그럼 형용사가 필 자리가 있어 없어? 잉글리쉬로 꾸며줄 순 없어요. 지금 동사를 얘기하셔야 돼요.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유창한 영어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헷갈린 건 한국어를 못하는 거랑 거꾸로 한 거야. 이거는 나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을 붙들고 이제 붙들어줘야지. 완전한 영어랑 영어를 완전 그 유창하게 얘기하는 거랑 차이를 국어 선생님을 붙들어줘야 돼. 알겠지? 네. 이건 영어 문제 아니야? 국어 문제야? 국어 선생님 답변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서가 적어서 동사를 주시면 돼. 이해했어? 네. 되셨죠? 꾸준하게 분비가 쉬셔봐야 돼. 뭐? 저기 원급 비교 S 뒤에 S가 접속사 아니었어요? 접속사인데 얘가 뭐 하는 만큼이면서 그래요? 하는 만큼. 얘가 영어를 말하는 만큼. 이제 그럼 원래 얘가 문장의 원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생략된 건 speak English. 원어민이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만큼이나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영어는 같은 표현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치. 그래서 그 생략이 사실 원급 비교에서부터 탄생했던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이거 설명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비교 대상이라고 봤을 거야. 원래는 문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 선생님? 이해야. 이해 됐어? 됐어? 이해야요. 됐어요. 여기서 폴의 역할은 뭐야? 의미상의 주어. 맞나겠네. 오,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나온 거 지금 추정을 해놓은 거죠?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봅시다. 10번 중에 happily 품사 뭐예요? 형용사, 부사. 부사지. 그럼 얘는 이제 누구를 보면 이제 답이 명확해져? Friendly. Friendly 왜? 형용사. Post A and the B를 봐주셔야 되겠죠. The friendly란 단어는 friend가 품사가 뭐였어? 명사였지. 그럼 명사의 줄을 누구 친 거야? 대화에 붙였어. 품사 뭐가 돼? 형용사겠지. 그러면 friendly 자체가 형용사니까 happily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happy 이런 거는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해. 내가 시간해서 바꾼 거잖아. 처음부터 생각하고. 네, 그럼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되잖아. 네, 맞아요. 그럼 friendly living은 없어. 너가 좀 다른 게 있어. 다르다. friendly lily. friendly lily. 진짜 파인의 역할 뭐야? 오시. 네, 오시. 충무정사 활동에 목적 격분 강한 역할을 하겠지. 왓절의 특징은 뭐였어? 명사절. 불안전합니다. 네, 불안전한 명사절이죠. 둘 다 얘기하셔야 돼요. 불안전한 명사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쪽어. 네, 파인드의 우쪽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어디가 불안전하죠? 저기 뒤에 우쪽어. 네, 폴드의 명사가 사라지고 있죠. 이것도 잡을 줄 아셔야 돼요. 이해해요? 지금 이상을 이해가 한 거. 이해 안 가면 도공지질만 하지 말고 금요일에 나를 괴롭혀야 돼. 금요일에 와. 괴롭혀. 제발. 괴롭혀 달라는 말이야. 괴롭히 줄 딴다고 지금 당하는 거 아닌가? 어이 새끼야? 나를 괴롭혀? 금요일 되냐? 네. 내가 그거 진짜 틀어도 돼? 네. 주인이 아니에요. 저거 한 주인이. 저거 다 지우세요. 제가 부끄러울 건데요.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요. 선생님. 전체화면 좀 해주세요. 괜찮아. 야, 왜 틀어달라 했어. 밑에 지금 꺼. 꺼. 저걸 꺼. 아, 쌤 거기 어딨어요. 유튜브를 끄라고. 아니, 그러면은 평소